뭐가 안 드신다 그랬죠? 우두가 예. 정타도 잘 안 맞고 예, 예, 예. 보통 흔히 말하는 뱀샷도 많이 나고 예, 예. 그리고 울러. 거리도 안 날 뿐더러 예. 또 잘 맞았다 싶으면 도착하는 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많이 예, 예. 그런 예. 한번 쳐보세요. 편안하게 한 몇 개 쳐보세요. 예, 오른쪽으로 가네요. 네. 다 깎여 맞는 거예요. 네. 예? 그,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 좀 깎여 맞는. 드라이버도 깎여 맞을 거예요. 네. 항상 구질이 이런 구질이지, 이런 구질은 없을 거예요. 네, 네, 전혀 안. 예, 한번 더 쳐보세요. 네. 아이고. 자, 그렇죠, 그렇죠. 자, 이제 그, 저도 키가 뭐 요즘은 작은데 옛날에는 제가 좀 저 나이에 비해서 키가 컸거든요. 자, 키 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백스윙이 높은 거예요. 이렇게 백스윙하면 딱 이렇게 좀 낮아져야 되는데 키 큰 사람들이 백스윙을 들면 이렇게 올라 이렇게 높아요.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그렇거든요. 자, 와, 일로 한번 와 보십시오. 자, 여기서 이렇게 들고 샷. 머리 공 보세요. 자, 이러면 기불에 손이 어디 있습니까? 저 이제 물 쪽에 뒤에 있는 것 같죠? 예? 너무 뒤에 있어요. 네, 너무 뒤에. 근데 네. 본인은 이래야 편해. 네, 맞아요. 그죠? 네, 이게 평소 위치. 예, 이게 평소 위치 이래야 되게 편하네. 그럼 내려올 때 어떻게 전부 이쪽으로 빠지는 거예요? 이렇게 드시고, 이렇게 되셔야 돼요. 이렇게 백스윙 되면 다 된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. 백스윙 얼마나 이뻐요, 요랑. 본인 기불에는 70%밖에 안 드는 것 같죠? 네. 다 된 거예요. 야,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빨래 짤 때 이렇게 쫙 돌리면 물이 쫙 빠지잖아요. 네. 그럼 여기 이렇게 해줘야 쫙 이렇게 꼬여야 이 탁체가 풀리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. 근데 하나도 안 꼬이고 이렇게 들은 거예요. 자, 이걸로 휘두르세요. 땅에 쓰고. 자, 뒤로다가 휙 휘두르세요. 휘두르고. 그렇죠. 더 몸도 휙 돌고. 여기도 배꼽도 휙 돌고. 자, 꼬였다가 상체 꼬이고 휙. 오, 좋아요. 또. 손목 힘 빼고 휙, 휙, 뒤로 썩고. 오케이. 자, 어색 안 하죠? 네. 백스윙 더 크게 올릴 필요 없어요. 지금보다 작아도 괜찮아요. 네. 자, 이제 볼을 치는데, 가볍게 치세요, 처음에는. 네. 다섯 개만 툭 요 앞에 보냅니다. 예? 네. 예. 저 어깨 회전 툭 놓고. 그렇죠. 더 부드럽게, 이 손 더 부드럽게. 네. 힘 빼세요. 자, 어깨 회전. 그렇지. 툭. 오케이. 오. 좋아요. 네, 팔에 힘 빠지면 돼. 이제 깎여 안 맞거든요. 예, 네, 자꾸 해보세요. 괜찮아요. 왜 그러냐면 여러 개 쳐야 돼요. 네, 그동안 백스윙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. 쓱, 툭, 그렇지. 툭. 오케이. 오. 좋아요. 자, 잘 하십니다. 네. 이러면 금방 고쳐요. 참아야 돼요. 네. 네. 때리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. 자, 이제 어깨만 쓱 도세요. 어깨만 쓱. 지금, 네. 나는 지금 백스윙 위치가 너무 좋거든요. 근데 왜 저런 뻔했나 공을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. 아까 이 봉으로 휘두를 때 휙 휘둘렀죠? 네. 휘두르세요. 딱 맞추지 마시고. 예? 이해되시죠? 네. 예. 자, 이렇게 놓고 어깨 회전. 백스윙 때 어깨 회전. 그렇지. 휘두르는 거예요. 네. 네, 그러고 아직까지 뭐가 안 되냐면 내가 공이 거리가 안 난다. 맨날 남한테 거리 안 나니까 거리 내려고 이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. 아까 우리 뭐 했죠? 푸는. 네, 이거 푸는 연습했죠. 이렇게 그냥 턱 풀고 가세요. 네, 해보세요. 자, 이제 안 깎이면 슬라이스 안 나잖아요. 네. 해보세요. 자, 어깨 돌고. 그렇지. 드론하죠, 드론. 네. 드론하죠, 공이. 네, 처음 해봤어요. 네. 딱 잡아주신 부분을 하니까 정말 공이 뜨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.
제가 정말 태어나서 처음 쳐본 드로우샷이었거든요. 그래서 아 이거를 계속 연습해서 정말 저만의 스윙으로 빨리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오늘 실제로 보고 배워보니까 아 정말 이래서 다들 프로님 진한 매직이라는 말을 쓰는구나 제가 싶었거든요. 그래서 아 저도 오늘 그 매직에 걸린 이런 느낌을 받았고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이 롱런하는 장수하는 프로그램이 돼서 많은 골퍼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